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 임대로 하는 것과 주택 임대로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먼저 대상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구입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줄 계획인 거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업무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계획인 거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 사업자는 민특법상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사용 목적이 주거 목적이니까 이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세 환급 부분인데요. 먼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건설 중인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지급한 부가세 세액만큼 환급을 받는 거고요. 만약 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가세는 분양 금액 중에서 건물 가격의 10%를 말합니다. 토지 가격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의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죠. 그래서 건설 중인 건물이든 완성된 건물의 경우이든 모두 다 부가세 세액만큼 환급은 받을 수가 없고 취득금액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세금 신고가 뒤따르죠. 그러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과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먼저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첫 번째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러면 당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겠죠. 이 부가세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그 다음 연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는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이 사이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 신고하는 거고요.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외에 또 다른 신고할 것은 없는가 부분인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신고할 게 없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임대차 조건을 신고하는 건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렌트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월세 신고는 주택에 대해서만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 목적이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그래서 주택이 아니니까 전세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처분할 때, 팔 때 세금을 어떤 세금을 낼까 부분인데,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이제 양수인이, 이걸 사는 사람, 매수인이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이 양수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이 파는 사람,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토지금액과 건물금액을 나눠가지고 건물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양수인이 파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무 용도로 임대를 한다면, 그러면서 이 파는 사람의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포괄 양도 양수로 넘겨받는다면 그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팔았으니까 양도세도 과세가 되는데, 이때 파는 게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니까 당연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판다면 이 오피스텔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니까 당연히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파는 거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중과세도 적용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양도세가 중과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중과 배제받는 거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세금 혜택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환급 혜택이 있죠. 건물 가격의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가세 환급 혜택이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 본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본인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거용도로 세를 준다면 이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게 됩니다. 환수조치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부가세 납부했다면, 그렇게 10년이 경과됐다면 그때는 환수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세를 주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토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는 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서 임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상당히 많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것들이 혜택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반 임대사업자보다는 혜택이 많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각 세금 혜택별로 일정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인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인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은 달라집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주택 여부입니다. 그것도 양도세에서 그러니까 해당 오피스텔을 팔 때 또는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 과연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들어가는 거냐 이 부분인데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서 이것을 목적이 업무용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에도 만약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주거용으로 세를 준다면 이때는 주택이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때는 주택이 되니까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된다면 앞서 세금 외에 어떤 신고하는 부분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전세월세 신고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주택으로 세를 주게 되면 주거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전세월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애초 목적 자체가 주거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팔 때도 주택이고요. 이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 임대로 하는 것과 주택 임대로 하는 것 알아봤는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건지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올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